안녕하세요. 컴퓨터닥터맨 시드맨입니다. 갤럭시 S9, 갤럭시 S9 플러스 두 가지를 한번 개봉을 해보려고 해요. 박스 샷인데. 이쪽은 S9, S9 플러스. 이게 박스 써있네요. 그쵸? 그리고, 둘다 64GB 모델이고요. SKT 제품입니다. 둘 다. 아주 빠른 속도를, 뭐, 5G 지원한다고 하죠. 일단 빼봅시다. S9. 일단 이건 한번 뜯었던 건데 지금 참고서 한번 더 보는 거예요. 지금 여기 보면 박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폰 있고요. 안에는 뭔가 설명서 같은 거가 있습니다. 설명서.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충전기랑 그리고 USB A타입을 USB-C로 바꿔주는 젠더가 들어있고요. 그 이쪽에는 충전 케이블. 충전 케이블은 얇은 거 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, 네,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어폰 캡, 그리고 AKG 이어폰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들어가 있고. 네,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습니다. 이쪽을 보면은, 안에 케이스가 들어있어요. 케이스. 네, 젤리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고요. 그냥 쓰기에는 무난한 정도.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클립 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거는 것 같아요. 이 빼고, 이번에는 S9 플러스를 빼보자. 이것도 이쪽에 보면은 동일하게 케이스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케이스 들어 있고요. 그리고 스마트폰. 네, 이거 필름 벗기고, 좀 이따가 같이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, 살짝. 아이고, 너무 스마트폰 있고, 둘다 켜놓은 상태로 제가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. 네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구성품은 동일해요. 그러니까, 이어폰이랑 뭐, 충전 케이블, 그리고 젠더, 충전기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봅시다. 이게 보니까 보시면은 S9이고 S9 플러스인데 S9 플러스나 노트 8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 크다,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S9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보면 렌즈는 얘두 개고 이거 한 개지만은 뭐 망원 효과 뭐 그런 부분만 빼면 사실은 둘다 동일하고 지문 인식도 둘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네, 아래로 내려왔고. 그 외에 뭐 사이즈가 좀 작아진 부분 외에는 나머지 기능은 거의 동일하게 다 됩니다. 얘도 4K 6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 가능하고요. 뭐 슈퍼 슬로모션이나 AR 이모지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가능해요. 카메라 스윙시켰을 때. 이 화면 안 돌아가냐며. 네, 이렇게 했을 때. 돌려볼게요. 슈퍼 슬로모션, 자동, 뭐, 프로, 아웃포커스, 파노라마, 음식 다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네, 화면. 네, 화면이 조금 작은 거 빼고는 S9도 나쁘지 않아요. 크기도 작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. 물론 지금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은 비싸긴 하죠. 그래도. 네. 둘다 반응 속도는 무척 빠르고요. 두개다 비교해 봤는데 약간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플러스가 조금은 더 빨라요, 느낌에. 네, 뭐 비슷할 겁니다. 네, 비슷하고 둘다 메모리는 마이크로 SD 뭐 400GB까지 뭐 장착시켜서 뭐 사용 가능한 것 같고 그 정도 큰 용량에 그 제가 그게 없어서 테스트는 안 되지만 네, 테스트해 봤을 때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많이 보여드렸었죠. 그리고 얘를 다시 써봤는데, 제 느낌에는 크게 다른 느낌, 그러니까 일단 작은 거 빼고, 렌즈 부분 빼고는 둘다 사실은, 거의 같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, 네, 크기가 조금 작은 거. 이게 틀어보면 확실히 이게 좀 크게 작고, 한 손에 딱 들어오긴 하거든요. 케이스 입혀도 딱한 손에 들어오고,
얘는 약간 크게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 사이즈 비교 고르시는데 좀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. 둘 다 블랙이에요. 색상 다른 색상이었으면 좀 색깔 비교를 좀 해드렸을 텐데 일단은 그렇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단 개봉기에서 두 가지 차이점, 외형 차이점을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칠게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